안녕하세요. Y파이낸스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 및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통한 활용에 대해 강의할 최영진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로는 Y파이낸스의 사용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판다스 라이브러리의 기본 사용 방법과 구글 콜앱 사용 방법, 파이썬의 기본 문법 정도 되겠습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의 사용 방법의 경우 저희 유튜브 채널에 강의가 개설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저희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Y파이낸스가 무엇인지 설명한 후 Y파이낸스 라이브러리 설치 및 기본 사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다스를 통한 Y파이낸스 활용 및 시각화하는 작업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야후 파이낸스에 대해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Y 파이낸스에 대해 이해하기 앞서 야후 파이낸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 주식 및 기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야후 파이낸스를 활용합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국내보다 해외 위주의 정보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과거 야후 파이낸스는 API를 제공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활용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API는 기업의 주가와 선물 가격 등을 볼 수 있고 API 중 가장 먼저 무료로 서비스 되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이 되어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Y파이낸스 라이브러리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GitHub에서 Y파이낸스 소스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Y파이낸스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제공합니다. 그렇기에 기업의 재무 정보, 주가, 주주 정보 등과 같이 기업 관련 정보들을 확보하는 데 좋은 라이브러리입니다. 와이파이낸스는 구글의 콜앱 또는 주피터 환경에서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처음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PIP import Y파이낸스를 통해 Y파이낸스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라이브러리 import를 위해서 import Y파이낸스 SYF 명령어를 통해 import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Y파이낸스의 기본 문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yf.ticker 명령어를 활용하여 안에 기업 코드 정보를 입력하게 될 경우 기업 관련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객체를 통해 회사의 요약 정보, 기업 배당 정보, 분할 정보, 기업 주주 정보, 기업 주주 정보, 또한 YF 다운로드 기업 종목명, 시작일, 종료일을 통해 해당 기업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주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법을 통해서 기업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코드의 경우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암호화 키를 변경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소스 코드와 야후 파이낸스의 크롤링 과정이 맞물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Y파이낸스 소스 코드 개발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의 콜앱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PIP install Y파이낸스 입력하게 되면 되는데요. 그럴 경우 저희 Y파이낸스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이후 Y파이낸스를 사용하기 위해 import YfinanceSYF를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YFinance를 YF 명령어를 통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YFinance를 통해 기업 정보를 확인하기에 앞서 저희는 기업 코드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업 코드 정보의 경우 Yahoo Finance에서 기업을 검색하신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기업은 애플에 대한 기업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이트이다 보니 기업을 검색하기에 앞서 해외 기업의 이름을 영어로 입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할 경우 애플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확인 가능한 것은 바로 기업명 뒤에 있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활용하여 저희는 애플 관련 기업의 객체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객체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객체 변수를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YF, 아까 설명드렸던 ticker 입력 후 이전에 확인한 기업명인 AAPL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기업에 대한 객체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확인할 것은 기업에 대한 요약 정보입니다. 객체에 대해서 info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info 정보를 애플에 info라고 입력을 하게 될 경우 생성된 객체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기업 정보를 확인 가능한데요. 현재 애플은 전체 부채 양과 퀵 레이쇼, current ratio 이제 현재 주가의 가격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볼 명령어는 actions입니다. 이전에 입력했던 APLYF의 Actions는 A의 Action으로 입력하게 될 경우 기업의 배당, 그 다음에 기업 주가의 분할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저희 기업들의 주요 주주 정보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요 주주 정보가 간단하게 표시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주주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업의 주주 정보가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는 기업의 주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데이터를 가져오기 앞서 저희가 임포트 해줘야 되는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데요. 해당 라이브러리는 위쪽에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바로 데이트 타임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겁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고 나서 제가 주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스타트 데이트로는 데이트 타임 데이트 타임 10년 전인 2014년 기준으로 가져오겠습니다. 1월 1일 엔드 데이트 데이트 타임 데이트 타임 지난달 기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4, 5월 31일 기준으로, 5월 1일 기준으로 엔드 데이트를 설정해 주고요. 저희가 이제 해야 할 작업은 Y파이낸스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은 Y파이낸스 다운로드 하고 종목 코드명, 그 다음에 스타트는 스타트 데이트, 엔드는 엔드 데이트. 종목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Y파이낸스를 통해서 이번에는 저희는 S&P 500 지수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종목 코드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종목 코드를 그대로 붙여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주가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요. 보시면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시장 종가, 거래량 순으로 저장이 됩니다. 날짜는 저희가 입력한 2014년 1월부터 5월 이전인 4월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파이낸스의 설치 방법 및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판다스를 활용하여 Y파이낸스의 시각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다시 임포트해 주겠습니다. 저희가 임포트해 줄 라이브러리는 판다스와 numpy, matplotlib이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해 준후 이렇게 저희가 생성했던 데이터 프레임을 엑셀로 저장이 가능한데요. 데이터 프레임 1을 to 엑셀 명령어로 활용하면 이렇게 엑셀 파일이 생성이 되고 해당 엑셀 파일은 저희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엑셀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주가 정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만들었던 하나의 주가 정보 말고 하나 더 복사해서 아까 확인하였던 애플에 대해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애플의 코드명은 아까 AAPL이었으니까 이를 다운로드해주고 다운로드된 걸 확인해 보시면 잘 들어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S&P 500과 애플의 정보를 활용해서 공분산을 계산하겠습니다. 이는 numpy를 활용하겠습니다. numpy에 내장된 함수인
코베리언스 구하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저희는 수정 정가를 활용하겠습니다. 수정 정가로는 adjust close 이 명령어를 통해 S&P500 지수와 애플의 공분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대각 행렬에는 각 지수와 주가의 분산을 확인 가능하고요. 반대편에는 이제 공분산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별 주가에 대한 평균과 개별적인 분산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력하게 되면 평균과 분산입니다. 분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가와 동일함을 볼 수, 코베리언스에서 보시는 주 대각 행렬에 있는 각각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가와 지수의 관계를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보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맵플랏립을 활용해서 저희는 pft.plot 수정 종가를 활용하고 그래프의 이름과 X축, Y축의 이름을 달아주고 그래프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잘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쭉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주었네요. 이를 통해서 판다스와 numpy와 matplotlib을 활용하여 이를 통해서 판다스와 numpy와 matplotlib을 활용하여 yfinance를 통해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활용하고 시각화하는 작업까지 배웠습니다. 강의를 마치며 yfinance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이며 이를 통해서는 다양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 가능하고 주가 정보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활용하여 파이썬 라이브러리들과 같이 사용하게 될 경우 주가 분석은 물론 기업 분석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